오늘 날씨가 아주 굳은 날씨입니다. 근데도 필리아시아 보디빌딩 피트니스 테스트 대회에 참석해 주신 보디빌딩 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AC 인터내셔널 국제연맹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5대양 휴대주에서 골고루 가맹국이 있으며 50개국이 가맹되어 있는 조직체로서 성실하게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분야에 지대한 공로가 많은 NAC 단체입니다. 10월달에도 독일에서 열리는 유니버스 퀄리파이어 바디빌딩 피트니스 대회의 파견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들과 보디빌딩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세이브에서 열리는 파견 대회인 만큼 선수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AC 룰을 갖다가 국내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워슬매니아도 있고 나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NAC 룰도 NAC만의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 대회를 처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빌딩 대회라는 게 다 좀 비슷하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무대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자기가 좋은 성적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아마도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바디빌딩 꿈이라는 게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수들이 잘 협대해줘서 이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비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비치 호텔 나도 공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한